서울역을 나왔어요. 부화도 에서 오래 살았어요. 여기 동도 옆에 있는 거? 네, 네 서울역을 나왔어요. 여기서 잘 맞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요즘 여의도에서 그냥 투자를 하고 바빠요. 아, 요즘에 최고죠. 아, 근데 왜 나는 눈물이 나오냐? 수고가 많으셔서 그래. 눈물이 나시면 한번 아셔야죠. 세훈 씨 많이 닮았어. 나 왜 눈물 나와. 너무 고마워서 그래. 마음이 아파. 안아줘 한번. 그래 안아줘. 지금 그렇게 아유, 지금 정상이다. 어 이상하다 왜 방 가운데 눈물 나와.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. 예. 우리 김정범 회장님은 봉사 시간이 몇 시간이죠 지금? 제가 어머님 아버님들 뵈면 늘 감사하다는 생각이 네. 들어요. 저희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된 것은 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일 저희가 보답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좀 반듯하게 해서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들한테 잘 해주셔서 대한민국을 잘 만들어주신 것처럼 저희가 또 대한민국을 잘 만들어서 우리 후대한테 줘야 되는데 그거 잘할 수 있게 힘 좀 보태주십시오. 네. 네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리가 많네 아리랑 아리가 많네 일곱십 살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에스라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고하셨습니다.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너무 너무 이쁘시고 감사합니다. 아니 일 잘한다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는데 일도 잘하시고 아니 말씀이 너무 시원시원해. 힘들 저 오늘 어버이날 맞이해서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많이 있으세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어머나 귀한 거를 이렇게 전시해 주시라고 어머님 예. 아유, 대한민국은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고 또 우리 770만 노인의 대표자들께서 계시는데 저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가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는 지표 중에 하나가 우리 어르신들이 더욱 존중받고 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의 행복한 사회이고 대한민국이 선진 사회로 가는 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저희 당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노인복지청의 신설입니다. 이제는 어르신 문제를 복지부 산하에서 어느 과국이 챙기는 문제로는 되지 않는다. 그래서 노인복지청 신설 문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고민하고 또 이와 관련된 법안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하트 올려요 하트 엄지랑 검지랑 겹지 하도 안 되네.